뭐 100% 진짜든 아니지만 대부분이 실물로 부동산 투자하기보다는 리스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늘어나고 있잖아요. 100세인의 절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다들 안 갈 것 같지만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 준비 제대로 하려면 부동산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모아가다가 목돈을 만들게 되면 언젠간 또 집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동산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이 물가, 이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있더라고요. 구매력 평가 환율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니까 6억 원이 넘죠. 근데요, 그, 어디야, 저기,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더라고요. 네.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자본 축적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시작한 나라인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어.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보시면 네, 아니, 나는 그냥 아니까 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분해하면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인데 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예요. 우리가 딱 반대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물론 계속 부동산은 오르면 상관없겠죠. 물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한번 일본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남한 땅 넓이가. 네, 네. 근데 일본은 섬 많이 나는 게 열도라고 그러죠. 일본 열도,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이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4분의 3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네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네. 땅값은 4분의 3이라는 말은 그 맞비교는 어렵지만은 네. 간단히 말하면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땅값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1980년대 일본 버블기에 동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는 일본 땅값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지금 들었던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일본 동경 시내의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군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때 그렇게 비쌌어요. 네. 일본의 땅값이. 네. 근데 그래서 그때는요.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적었지만 비슷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후에 그 비중이 3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늘어나는데 아직도 30% 내에 있어요. 부동산 비중이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 가깝죠. 네. 그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떨어졌는가 이렇게 조사하면 첫째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게 비중이 줄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질 않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에 몇 억 있어. 그럼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뭐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거는 다른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한 요 3, 4년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만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잖아요. 영끌레로 집 샀다고 그런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였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본도 제가 1980년 버블기에 동경에서 근무할 때 일본 사람도 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일본도 80년 그 버블 그 고무렵에는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집값, 땅값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인만 남고 애들은 없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 관계 있는 건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의 비중이 일본의 거의 두 배 가까워요. 훨씬 더 영향이 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네 번째는 도시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네.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집들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겠다. 도시 청년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도시화율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전체 인구 중에서 네. 도시에서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네. 세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아, 정말요? 91%. 와.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멈추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될 건가, 나중에. 그러니까 도시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실물에 투자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아.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100%든 아니지만 대부분이 실물로 부동산 투자하기보다는 리스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그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 생각도 한 번은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혼자 되더라도 같이 살겠다는 사람의 대답의 비율은 20%밖에 안 되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소를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그다음에 둘만 남아 다 나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파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 떠나. 그리고 혼자 남아 그 사람 나빠서 떠나.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젊을 때부터 생각해보고
그 부동산에 대해 접근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살 이상 된 그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백세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소수. 작년에 8,000명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시냐?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백세인의 절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다들 안 갈 것 같지만 그런 형편이에요. 네. 저도 과거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거든요.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사돈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요즘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이고 그중에서 이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그게 2020년에는 60%로 넘었고 엄청나요.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옛날 오래전에 60% 넘었고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은 우리나라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국민 탤런트가요? 네. 그 고독사죠. 일본이 벌컥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보니까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들 오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와. 근데 30층, 40층에 혼자 아니면 둘이 살아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소유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소유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요.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을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일 없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네. 슬로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 그런 단지가 있는 그 근처에 땅값이 떨어져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당일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일본은 아파트의 슬로마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요. 6층 이상 아파트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가 별로 아파트 없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63%. 저는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20년 그쯤 후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장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이 재테크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어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러고 100만 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시절을 염두에 두고 이 생긴 이 부동산품이 20몇만 명 태어나서 얘네들이 시장 갈 때 보면 양가에서 집 두 채씩 물려받잖아요. 그런 때를 생각해보고 또 나의 노후에 대비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일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를.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기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다 빚을 안고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처음에 젊을 때는 부채 비율이 높아요. 30,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근데 현역 시절에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을 때가 30대인데 거의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 보면 빚이 83번 대 그냥 있어요. 우리 가계 부채 말이 많잖아요. 아... 빚을 안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사람마다 뭐 사는 건 다 좋고 다 부동산이 좋은데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하우스포가 안 되려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몰빵되어 있잖아요.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포가 될 염려는 없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아, 네. 그러니까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막 진짜 모든 자산을 끊고 예, 예, 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사는 건 예, 굉장히 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당장 근데 예측은 어려운 게 지금 뭐 이렇게 벼락같이 떨어지니까 예. 공급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2, 3년 후에 어떻게 갑자기 또 오를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미쳤다고 그 친구 그 유튜브 보고 말이야. 그럴까 봐서 함부로 올라요 떨어져요 이런 말은 제가 못해요. 가끔 그 유튜브에 댓글 올라온 거 보면 막 심장마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함부로는 못하고 네. 좀 그런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50년 동안 현역으로 살아오시면서 봤을 때 예. 항상 그 밸런스와 균형, 예. 자산 배분 이게 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대표님 그러면은 예. 혹시 끝으로 예.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자립이라고 하게 되면 자립인이 돼야 되는데 자립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행위의 자립과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과 경제적 자립인데 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한테 폐를 끼치는데 다들 경제적 자립은 그냥 재테크, 돈 버는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절약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이 의식의 자립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꼭 좀 곱씹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의 저자이시자 트러스톤 자산운용연금포럼의 대표이신 강창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